아셨죠?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아까지네 용인초등학교가 용인초등학교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아까 250m라는데 1km가 돼요. 1km. 1km 되고 그런 잠재고 최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단. 최단이라도 600km 안 됐습니다. 아, 600m, 700m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아깝지. 그리고 SK도 학교가 용인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여기가 전세대, 여기가 전세대 생기죠. 바로 쭉 붙었습니다. 우리 학교 여기가 지금 도시형 아파트 6개가 한 80개가 떴어요. 이건 다 반영해 주려는 거지. 야, 이 사람들도 많이 올, 이 학교로 온다는 거지. 인근에 초등학교는 총 9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9개 어디 있습니까? 9개 여기 큰 줄 알고 봐야지. 수능이 용정 용해는 하기. 아이고. 아이고. 말씀드리세요. 우리 주민분들은 우리 의회가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시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민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뽑은 주민대표잖아요.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민분들은 저희한테 저희가 왔을 때는 저희한테 이 조사를 잘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른 지역에 다 바쁘신데 여기 오신 이유는 자 교육청 직원들한테 여기 현장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질의하기 위한 거고 온 김에 저희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의회 차원에서 듣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시형 주택 이런 거 저희가 자료 요청을 다 해서 저희는 자유를 가지고 여기서 말로 공방하셔서 몇 명이 되냐 그 아무 소용없어요. 아셨죠?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다시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 가지고 조사를 지랄이고 학교 지어요! 당장! 아니 결국 아까 교수님이 말씀 잘못하신 거야. 어떻게 여기 용인동 다리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많은 걸 발령해 준다니까 주민들을 믿고 기다리고 자 조사할 게 뭐 있어! 돈 조금씩 주고 학교 준다고 조금씩 쓰게 무조건 지야지. 맞아 저는 진짜 조금 됐지. 맞는 말이죠. 억울해. 자꾸 이러시거나 힘들어지거나 정말 500세대라고 이제 2차에 나왔어요. 지역구에서 우리 원 나갈 때는 뭐 2750세대다 이랬는데 지금은 일곱주택까지 해갖고 4500세대라는 주민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네는 그 도면도 아직 못 받아왔어요. 사실 원 주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 개선 주구여서 원 주민이 잘 살고 애들도 이제 우리 손자들 나면 학교도 보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로 들어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오셔서 이런 절차를 밟으실 때 여기는 학교를 분명히 지어야 되겠다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학교 외에는 다른 대안이나 요구사항은 없어요? 학교만? 아니요. 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호 아파트 저기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여기 한 80세대가 엄청 수량과 고통을 느끼고 살아요. 우리 지금 먼지와 소음과 새벽 5시 반이면 공사를 합니다. 네? 이 불을 탁 켜서 아니 지금 말을 하잖아.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의원 회장에서 다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좀 저 생각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살 주민, 길이 없어요. 네, 주민 대표분들 두고 한 두 분 정도 연락처를 좀 우리 직원분들한테 남겨주시죠. 아, 저희가 너무 멋있어.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야. 의원님이 갖고 계셔.